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펌에서 커스텀으로 제작하신 이미지들을 피버 포인트를 변경하는 기능인 지금 스프라이트 8 베타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폴더 들어가셔서요. 이 스펌 스프라이트 에디터라는 씬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에디터가 가능한 씬을 보실 수가 있고요. 씬을 보시면은 이렇게 에디팅이 가능한 각 피버 포인트들에 대해서 디버그 기즈모가 제작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포인트들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포인트에 스프라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갖고 있는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있는데 저희가 스프라이트 피벗 에디터를 변경하시기 위해서는 이 스프라이트 싱크에 Now Sprite라는 곳에다가 해당 이미지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테스트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건 머리 부분에 모자 형태의 이미지인데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스프라이트 설정이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 픽셀 퍼스 유니티를 32 픽셀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필터 모드가 포인트로 되어 있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스프라이트 8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스프라이트 에디터 창이 나오게 됩니다. 펌에서 제공하는 피벗 에디터를 이용해서 피벗을 변경하시고자 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 피벗이라 되어 있는 부분을 커스텀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커스텀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기본값이 꼭 0.5, 0.5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지 올바르게 에디터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플라이를 해주고요.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건 헬멧 부분이기 때문에 헬멧 1을 선택해주시고 이 스프라이트 싱크 부분에 Now 스프라이트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헬멧 이미지가 연동이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 맞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은 이 스프라이트 피벗 싱크 위에 보시면은 이 스프라이트 포스라는 스크립트 역할 덕분에 지금 픽셀에 딱 맞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 픽셀에 맞게 0.5씩, 그러니까 완전 1픽셀씩은 아니고요. 반씩 이동하게 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자신이 원래 생각하는 이미지에 맞춰서 위치를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스프라이트 싱크 부분에 싱크 피벗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피벗 값이 초기화 되는 것처럼 변경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해당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피벗 값이 맞춰서 알맞게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피벗이 변경이 되면 여러분들이 스펌 매니저에서 해당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올바른 피벗으로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옷이나 아니면 갑옷, 바지 등의 멀티플 스프라이트로 되어 있는 스프라이트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 다음 바디, 그 다음에 왼쪽, 레프트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라이트, 바디, 그 다음에 레프트 설정이 되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아까 똑같이 피벗 포인트가 커스텀에 0.5, 0.5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초기 값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피벗 에디터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디의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디의 경우도 이렇게 베어 클로스라고 되어 있는 바디 이미지를 해당 부분에 연결해 주신 다음에 왼쪽 팔 같은 경우는 L 언더바 LC 암 레프트 클로스 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레프트를 연결해 주시고 라이트의 경우도 RC암 라이트를 연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피벗 포인트에 맞춰서 변경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신 다음에 싱크 피벗을 클릭하시고 똑같이 아까 오른쪽 같은 경우도 싱크 피벗을 클릭하시고 바디 경우도 클로스 바디 쪽이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하셨던 이미지에 맞게 피벗을 선택하고 싱크 피벗을 해주시면은 스펌 매니저에서 해당 이미지를 선택할 때 올바르게 프라이트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저는 팬츠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지까지 한 세트의 이미지가 아주 잘 맞게 포인트를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된 피벗을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벗 포인트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스펌 매니저에서도 올바르게 표현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해당 피벗 기능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한 이미지들을 사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점점 더 나아지는 에디터 기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